안녕하세요, 잭입니다. 자, 지금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로 바이든 성님이 야, 이거 가져가라! 라고 받아온 백신. 처음에는 군 장병용이라고 해서 모더나인 줄 알았지만 아니나 다를까 6월까지 유통기한이 다 돼서 폐기가 될 얀센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얀센이 들어오기로 하고 예약을 받는 순간 삽시간에 마감이 돼버리는 상황이 일어났는데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얀센을 예약한 100만 명을 위해서 얀센 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얀센 백신은 화장품, 콘택트렌즈, 네이비로션, 타이레놀 등 초거대 헬스케어 회사인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가 1961년에 인수한 벨기에의 얀센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진 백신인데요. 2020년 9월부터 임상 3상을 시작을 했고 2021년 2월 7일에 FDA에서 승인을 받고 접종을 시작한 백신이죠. 우리나라에서는 4월 7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6월에 바이든이 전해주고 나서야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접종을 시작하게 되었죠. 사실 언제 올지 기약조차 없던 녀석이었는데도 말이죠. 한참 늦었고 바이든 없었으면 아직까지 맞지도 못했을 겁니다. 이 얀센 백신은 기존 우리에게 그나마 많이 익숙한 그리고 욕도 많이 처먹고 있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은 방식인 코로나 유전자 전달을 아데노바이러스라는 다른 바이러스에다가 담아서 전달하는 방식인 바이러스 벡터 방식을 사용하는 백신인데요. 바이러스 백신의 방식에 따른 분류는 요 영상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짧게 설명해드리자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얼굴을 뽑아낼 수 있는 그 데이터를 아데노바이러스를 택배기사로 시켜가지고 세포에다가 배달을 시키고 세포에서 3D 프린팅을 시켜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상을 뽑아내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다음번에 진짜가 들어오더라도 미리 후려박을 수 있도록 현상수배지를 만들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얀센은 아데노바이러스 26번을 쓴다고 해서 AD26-CoV-2S라는 명칭을 달게 되었죠. 우리나라에서 승인한 이름은요, 코비드-19 백신 얀센주라고 하고요. 임상시험 3상의 결과는 NEJM,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렸는데 이 결과를 토대로 FDA에서는 긴급 사용 승인을 해줬습니다. 잠깐 보시죠. 특이하게도 다른 백신들하고는 다르게 1회만 맞는 백신으로 디자인되었는데 총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진행했고 18세 이상에서부터 100세까지 평균 52세 정도로 연령을 설정을 했으며 60세 이상의 고령자도 33.5% 정도로 비율도 높은 편이죠. 인종그룹도 상당히 다양한 편이에요. 지역도 라틴 아메리카, 미국, 남아프리카로 다양하게 진행이 됐죠. 백신의 효능은 여러 상황을 가정을 해서 대단히 상세하게 이런 경우는 어떻고 저런 경우는 저렇고 표시를 해놨던데 아무튼 어쨌든 코로나 감염의 경우 백신 접종 후 14일 이상 효능이 66.9%, 28일 이상의 경우에는 66.1% 정도로 나왔죠. 고령의 경우도 비슷하게 나와서 나이별로 크게 차이는 없다, 효과 차이는 없는 걸로 결론이 났고요. FDA 코로나 감염 기준, 코로나 증상도 있으면서 코로나 PCR 확진 검사 양성인 경우로 따졌을 때도 14일 차의 효능은 67.2%, 28일 차의 효능은 66.7% 정도로 최소 기준인 50% 이상의 효과는 달성은 한 거예요. 물론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돼가지고 이미 날아다니고 있던 화이자, 모더나보다는 효능이 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는지 여러가지 보조 결과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28일 기준으로는 66% 정도지만 42일 기준으로는 92.4%는 된다는 식으로요. 무증상 감염에 대해서도 다루는데 이 백신을 맞고 나니까 무증상 비율도 더 적더라, 65%의 효과를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중증 감염률도 낮춰준다 그러고요, 75% 이상 효과가 있다고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남아프리카에서도 64%의 효과를 보였다는 건데 이거는 장기 그래프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도 더 효과가 좋은 걸로 나와서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효능은 좀 떨어져 보이긴 하지만 뭐 생각만큼 그렇게 엄청 나쁜 백신은 아니고 쓸만한 백신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백신 효능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하면 안 된다고, 얀센 임상 시기에 코로나 환자가 존나 많았다, 그래서 뭐 변이도 있었다 등등 화이자보다 효과가 떨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똑같은 환경에서 일어난 게 아니므로 딱 잘라서 이게 되게 하등한 백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다소 효과가 떨어질 수 보일 수 있다는 납득은 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화이자보다 낫다고 주장하기는 좀 그런, 그냥 뭐 쓸만하다 정도 결론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FDA를 통과한 결과이기 때문에 FDA의 기준인 2개월간의 접종 후 관찰 기간, 3만 명 이상의 연구 인원, 효능 50% 이상, 요걸 다 충족시키고 있어서 안전성도 이 임상 3상 때까지는 크게 문제 없는 걸로. 국소 이상 반응이나 몸살, 근육통, 뭐 열, 아나필락시스 뭐 이런 건 있지만 심각하게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뭐 엄청난 부작용 뭐 이런 거 그런 보고는 없었어가지고, 다만 이 백신도 아스트라제네카랑 비슷한 아데노바이러스를 써먹은 녀석인데다가 실제로 아재랑 비슷하게 혈전 문제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4월달까지 약 700만 명이 이 얀센 백신을 미국에서 접종을 했었는데 18세에서 48세 사이 여성 6명에서 아재처럼 혈전 문제, 백신 유발 혈소판 감소 혈전증, 요게 발생해서 접종 중단 및 원인 파악에 들어간 적이 있었죠. 이 혈전증에 대해서는 요 영상을 참조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 요것도 짧게 설명드리면
보면 mRNA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에서는 보고가 안 되고 있고 아데노 바이러스를 쓴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에서 나온 사태인데 이 백신의 어떤 성분이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혈소판 활성화를 시켜버리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혈전이 잘 안 생기는 부분에 다발성으로 혈전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혈소판 수치도 팍팍 떨어지는 그런 이벤트가 생기더라. 뇌나 주요 장기에 저절로 출혈이 생길 수 있는 되게 무서울 수 있는 상태가 나타나더라. 그겁니다. 얀센의 경우에는 여성만 이 VITT가 특이 혈전증이 보고가 되었죠. 그래서 잠시 진짜 접종 중단이 되긴 됐었어요. 됐는데 아무래도 나타나는 확률이 50만 명당 한 명꼴로 보고 있기 때문에 경고 문구를 추가를 하고 접종을 재개시키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덕분에 이런 혈전증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30세 미만은 사용하지 않는 걸로 결정이 난 거죠. 그래서 지금 얀센 백신은 30세 이상 군인, 예비군, 민방위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맞도록 해둔 거라 이겁니다. 정상 회담에서 애초에 군인들한테 백신을 주겠다고 이야기가 됐기 때문이죠. 현역 군인들은 대부분 20대니까 자연스럽게 예비역들하고 민방위들하고 간부들 이런 쪽으로 나이에 맞춰서 올라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얀센 맞을 분들한테 장단점을 딱 정해서 설명해 드리면 1회만 맞았는데 FDA 공인된 백신이어서 추후에 미국이나 이런 곳에 제한이 없이 전 세계적으로도 여행, 방문이 가능한 그런 상태가 된 거고요. 아재보다도 보고되고 있는 위험의 빈도가 좀 작다는 거. 그리고 순위가 한참 뒤로 밀렸었던 젊고 건강한 30대, 40대 여러분들이 정부의 백신 유인책이긴 하지만 뭐 접종 완료했을 시에 5인 제한 해제, 사적 모임 완화, 거리 두기 해제, 여행 시 격리 해제, 밀접 접촉자가 됐어도 자가격리 해제 등 어찌 보면 사실 기준이 되게 이상했던 괴랄한 방역수칙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단점은 효과가 화이자 모더나 같은 녀석들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는 거. 여성만 걸린 걸로 나오긴 했지만 혈전증 자체는 아직 어떻게 제대로 나타낼지 알 수가 없으니까 잠재적 위험성은 낮지만 존재한다는 거. 아스트라제네카랑 비슷하게 한 3일 정도는 심하게 앓거나 아플 수도 있다는 거. 이 정도라고 봅니다. 지난번 접종 후기 영상처럼 몸살기나 통증이나 두통이 심하거나 열이 난다거나 한다면 타이레놀과 비슷한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요런 약들 뭐 서스펜, 엔시드, 타세놀, 세토펜, 펜잘큐 뭐 이런 것들 등등이 있으니까 복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죠. 해열제 같은 약들은 백신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은 있기는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규명된 건 아직 없긴 없어요. 근데 뭐 타이레놀 계열로 백신 맞고 나서 힘든 게 조절이 좀 된다면 굳이 뭐 다른 약을 더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혈전 관련 증상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잊지 말고 요런 증상이 나타나신다면 병원에 꼭 얀센 백신 맞았다고 이야기하시고 진료를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이 얀센 백신 조금 비교되기는 해도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긴 있어도 효과는 있긴 있습니다. 위험성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상하게 뒤틀린 이런 그지같은 방역을 떨쳐내려면 기회는 맞긴 맞아요. 다만 아재랑 비슷하게 젊은 분들이 맞고 나서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고생을 할 수 있다는 거, 맞고 나서 진짜 이상한 증상, 이런 위험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꼭 가시라는 거, 그리고 바이든 성님한테 큰 근데 이거 미국이 먼저 주겠다고 해서 받아온 거잖아요. 전화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아무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